여러분 통영에 왔습니다. 오늘 통영에서 문화재 야행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는 이렇게 복원하기 전에는요 세병관만 있었고 주변에 초등학교, 세무서 이런 식의 그냥 가옥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플리마켓 쭉쭉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와 추억의 뽑기! 추억의 뽑기! 짜자잔! 여기 내 스타일을 하나 사 발견해서 요거 얼마예요? 지금 나 딱 그 옷에 딱이야. 여기 마켓이 쫙 이렇게 있고요.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팔고요. 수제 슬라임도 하는구나. 오!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삼도수군 통제항을 소개해 주실 가이드분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말투가 네. 네. 운영 팀장 네. 강현서라고 합니다. 아 강현서님. 네. 삼도수군 통제항에는 세병관이란 건물이 있고 이게 유일한 국내 유일의 건물입니다. 왜냐면 일제일강점기도 다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세병관인데 왜 세병관이라고 하셨죠 아까? 옛날 이제 두보라는 시는 다 아시는데 예, 이백과 두보 유명하잖아요. 네. 두보의 시에 이제 만하 세병이라고 만하 이제 문구가 하나가 등장해요. 아~ 그 뜻이 은하수물을 길어와서 병기를 씻는다. 거기서 무기를 씻는다. 어머 멋이 되게 시적인 표현이네요 정말. 네. 이곳은 백화당. 백화당이라고 네. 해서 네네. 통제사의 어떤 친구들이 오면 이곳을 접대하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문화재는 통제사의 네. 친구들이나 주변 방문객들을 그렇죠, 그렇죠. 접대하던 곳 백화당. 네. 여기서 여러분 백화당의 손님들을 접대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상희 요리연구가의 통영 음식을 여기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이 되는 기분으로 용두를 만드셨던 분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용두 체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 재밌어. 용두를 만드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죠. 전체적으로 어렵죠. 한 곳도 쉬운 곳은 없어요.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한 곳도 쉬운 곳이 없다. 갓을 만드는 것도 통영 12공방 중 하나인데요. 12공방 중에서도 총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되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갓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통영에서 오신 거예요? 네. 아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중림초등학교. 중림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갓 만드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좀 어려운 거 같죠 생각보다. 나도 갓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체험해보는으로써 역사에 더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조선시대 갓 같은 거 보면 아 이게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이쪽으로 옳지 옳지. 네네. 저쪽으로 하고 네. 뒤에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딱 아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그렇지 아 네 그럼,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잖아요. 네 고정이 됐어요. 그때는 대나무는 아. 여름철에 살결이 닿아도 시원해. 맞아요. 죽부이. 죽부이. 네. 네. 그래서 이 대나무 갈은 옛날에는 임금님만 사용했지만은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사용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죽부이는 사랑방에서 남성들이 사용했고 장직으로 앉아놓고 네. 그렇지. 그 뒤에 발을 내놔두고 발 뒤에 앉아서 엄마가 조모가 정치라는 게 수렴청경까지 그때도 이 발을 또 내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임금님이 사용했던 그런 발인데 이제는 신기하다고 너무 막 다들 배워간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하나 둘 아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또 저를 알아보고 한나TV 알아보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 이쁘다. 되게 알록달록하게 잘 그렸다. 아, 그 12공방을 표현하는 가시랑 막 그런 거, 나전칠기, 대나무 이런 건가 보다. 자, 통영의 보물들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이고, 바퀴 눈이고, 이건 목구멍, 목구멍이 검은 노란 거 아니에요. 황색으로. 응, 황색. 이색으로. 옳지, 옳지, 옳지. 박쥐 이게 무슨 상징이 있나요 혹시? 다산하고 다산. 복을 많이 받아요. 다산과 복을 상징하는 네, 박쥐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린 황색 요거 요거. 이 보면 이 절반이 거기서 항상. 아 테두리를 저기 다 감싸는구나. 이렇게 종이를 붙이고 화선지인가요? 화선지를 붙이고 이렇게 또 테두리를 감싸고.
자, 여기 보시면 애기 부채부터 해서 근데 정말 멋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비싸. 와, 이거 나무도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야. 와, 어떻게 이렇게 숨겨놔도 멋있죠. 그냥 이게 부채를 이렇게 정말 예술로 승화한. 먹어보도록 할게요. 좀 봅니다. 통영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사무국장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그 좋은 날씨에 참 우리 통영 시민과 많은 내 기민 여러분 또 관광객 함께 자리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전국을 알리고 세계를 알리는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디어아트는 새벽과 내일까지 언제든지 공연을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 같아? 멋있어? 어떤 게 멋있어요? 마지막에 뜨뜨뜨뜨뜨도 멋있어요? 자, 야행답게 밤새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문화재, 현대 기술이 접목돼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예술을 한다는 부분에서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에 놀러 오세요. 이곳은 운주당입니다. 운주당은요, 여기에 있는 통제사의 주 집무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림자 극장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즐거운 공연 시작할 거니까요. 예쁘고 멋지게 앉아서 봐줄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말이라고. 아, 그렇구나.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 무슨 장군님이지? 이순돌. 이순돌? 아니야. 아, 맞다. 이순신 장군님 말이야.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거북선 앞으로. 인형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경무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수분통제사가 집무를 맡는 곳인데 왜 경무당으로 지었냐면 인조 때 지어진 건데요. 이순신 장군이 바로 충무공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호를 못 따서 충무공을 존경한다 이래가지고 경자를 써서 경무당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별 모양이랑 호라야? 자, 요렇게 된 거에다가 이거를 뚫습니다. 내일 없으면은 제 손에 장이 질게요. 네, 밑으로 가더니만 요거를 이렇게 종이컵에다 이렇게 닫아가지고 네, 이렇게 살짝 누르면 오! 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어두운 데 가서 여기 이렇게 네. 하면은 여기서도 불빛 나오고 여기 뚫은 데서 불빛 나오고 오래 가기는 할 건데 저희 또 자세히는 몰라서 네네네.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체험하는 곳인가요? 아, 저희는 그 해녀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해녀가 인류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서 해녀의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해녀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그런 태왕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해녀세요. 해녀. 젖은 머리가 더욱 더 리얼리티를 살려주네요. 이 재료를 우리 그 해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수작업을 해가지고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시구나. 해녀분들이 이걸 갖고 다니시면서 이거 동그란 걸로 요거를 잠시 쉬고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가득 전복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달고 오는 거죠. 여기는 중영입니다. 중영은요 통제사의 참모장격인 중군의 집무 공간이에요. 또 무예 시연도 하는 거를 여기서 직접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고요. 전통 복식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통영에 와서 수근 통제형을 고루고루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둘러봐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밤에 여러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그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무예 시연과 함께 보니까 진짜 이런 수군 통제형의 그런 수군들의 그런 강한 의지, 이순신 장군의 강인함, 그리고 통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와닿게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만 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좀 비가 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내후년에도 진행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통영에 온 김에 이모님이랑 하루 자고 이 주변에 둘러보고서 관광하고 서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